40회 BC주 총선에서 선거 당일 개표 결과 105표 차이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던 코키들람 메일라드빌 지역구의 스티브 김 후보가 최종 검표 결과 35표 차이로 NDP의 셀리나 로빈슨 후보에게 뒤진 것으로 나타나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. 선거일 이후 오늘까지 마친 검표와 부재자 투표 합산 결과는 너무나도 적은 표 차이로 캐나다 서부 한인사회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앗아갔습니다. 스티브 김 후보는 물론 한인사회와 관련 단체들은 큰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. 한편 버나비 로이드 지역구의 신재경 후보는 개표 당시보다 표 차이가 더 늘어난 결과로 최종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. 14일 종료된 BC주 선거에서 치열했던 코키틀람 메이라드빌 지역은 부재자 투표 결과에 따라 당락이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. 지난 14일 선거 당일 개표 결과에서 자유당 스티브 김 후보가 BCNDP 셀리나 로빈슨 후보를 105표 차이로 앞섰었으나 부재자 투표 개표에서는 도리어 BCNDP 로빈슨 후보가 자유당 후보를 35표 차이로 앞섰다고 BCNDP 대변인 마이클 로이가 말했습니다. 이로 인해 스티브 김 후보는 이번 BC주 선거에서 아쉽게도 낙선했습니다. 버너비 로이드 지역구의 신재경 후보는 지난 14일 집계표보다 더 많은 743표의 차이로 표수를 늘리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. 각 지역구의 최종 집계 결과는 3일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.